지금 여기 캠핑장 아래쪽에 보면 캠핑장은 저 혼자 쓰는데 여기 캠핑장 자체에 뭐 펜션 같은 것도 같이 운영을 하거든요. 거기에 한 팀이 더 있어요. 근데 거기 밑에 수영장이 있어요. 거기서 아이들이 놀고 있나 봐요. 이제 아이들 노는 소리가 들려도 좀 이해해 주세요. 근데 대단하다 애들. 지금 이렇게 비가 오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수영장에서 놀고 있어요. 위를 입으면 뭐합니까? 이 카메라도 좀 뿌여서 영상이 습하게 좀 나오죠. 뭐 별건 없지만 텐트 치고 세팅을 대충 하고 나니까 조금 마음의 여유가 조금 생기네요. 제 세팅 보여드릴까요? 뭐 보여드릴 것도 없지만 자 보시면 그냥 폴딩 박스 두 개, 냉장고 하나, 차 이게 전부입니다. 사실 저 혼자 쓰기에는 텐트가 너무 크긴 해요. 그죠? 그래도 뭐 크면은 작은 거보다 낫잖아요. 일기예보를 보니까 비는 조금 많이 올 것 같아요. 내일 아침까지 계속 올 것 같아요. 바람도 밤에는 조금 분다고 예보가 나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 밤에 모르는 또 돌풍도 대비를 좀 해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카라반 텐트 리뷰 영상을 예전에 찍고 나서 너무 오래간만에 피칭을 했더니 잘 기억도 안 나더라고요. 빗소리 때문에 제 말도 잘 안 들리시죠? 웬만하면 말을 너무 안 할게요. 어차피 빗소리 듣는 게 좋으시지 제 목소리 듣는 거는 별로 힐링이 안 되잖아요. 네, 빗소리를 최대한 위주로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또 말은 조금 찰 거예요. 입이 근지러워서 안 돼. 이해해주세요.
씻고 오니까 곳에 비가 또 그쳤네요. 그렇게 밤새도록 올 것 같더니 그새 그쳐버리네요. 아휴, 비 안 올 때 환기 좀 시켜놓을게요. 그리고 비가 또 더 올지 안 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지금 비가 안 올 때 차박 세팅도 후딱 해 놓을게요. 왜냐하면 어차피 이제 차박 세팅 하려면 좀 왔다 갔다 몇 번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 오면 계속 우산 쓰고 다녀야 되거든요. 비 안 올 때 빨리 해 놓을게요. 이제 지난번에 제가 잘 때 느꼈는데 이제 밤에는 생각보다 많이 춥더라고요. 이제 전기 매트도 깔고 자려고 전기 매트도 들고 왔습니다. 일교차가 되게 심해요. 뭐 감기 걸리기 딱 좋죠. 낮에는 엄청 더운데 밤 되니까 엄청 쌀쌀하더라고요. 자, 음식 준비하니까 갑자기 비가 오기 시작하네 또.
곱창, 대창 뭐 이런 류의 음식들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중요한 건 얼마나 익혀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우씨, 양념. 곱창부터 먹어보겠습니다. 고추하고. 소스에 찍어서. 와. 미쳤는데. 자, 이번에는 대창을 먹어볼게요. 자, 대창을 소스에 찍어서 부추랑 같이 먹겠습니다. 와. 대창을 많이 먹으면 느끼하기 때문에 마지막에 요 양파는 꼭 먹어줘야 돼요. 제가 지금 사온 곱창, 대창이 대걸다 한 4인분은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부추도 진짜 어마어마하게 먹었거든요. 아, 근데 거의 다 먹었어요. 잠깐 소화 좀 시키고요. 지금 가서 찬물로 물칠 한번 하고 올게요. 머리는 안 감아도 될 것 같고. 아, 좀 꿉꿉해서 안 되겠어요. 갔다 올게요. 아니, 어디까지 따라옵니까? 사람 부끄럽게. 그러면 여러분 따라온 김에 샤워실은 어떤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가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부딪히면 여기가 이제 화장실. 화장실도 깨끗해요. 화장실하고 여기는 샤워실. 샤워실도 딱 1인용입니다. 후딱 샤워하고 나올 테니까 여기서 기다리세요. 예, 네, 갔다 올게요. 훨씬 100배, 1000배 나아요. 뭔가 살짝 심심하지 않아요? 우리 꼬치 딱 3개만 구워 먹을까요? 잠깐만요. 잠깐 소화 좀 시키고요. 자, 하나 둘 세 개. 아, 옛말에 세 개면 정 없으니까 하나만 더? 오케이. 이거는 불 최대한 살살 틀어가지고 아까처럼 미친 듯이 먹지 말고 술안주로 조금씩 조금씩 먹을게요. 맛있겠다.
예? 요거는 소주로도 부족합니다. 소맥. 자, 먹어서 여분의 자리를 만들어주고요. 여기다가 소맥을 타줍니다. 요거지. 이거는 배부른 거랑 관계가 없어요. 이거 안주잖아요. 배부른 것과는 다른 개념의 문제예요. 네. 후식, 식사의 개념이 아니라 후식이라고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아이고, 들어봐라. 아이고, 이거, 이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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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아, 이거 좋다, 아이고, 좋다. 오우야, 비가 꽤 많이 와요. 뭐 잠깐 내리고 그칠 만한 비는 아니에요. 어제 밤부터도 계속 많이 왔기 때문에. 역시나 아침 뷰는 좋네요. 여기 모닝 뷰, 산뷰. 사실 여기 캠핑장도 이제 주말에 오면 차박은 못할 거예요. 이제 왜냐면 원래 여기가 주차장이고요. 여기 주차를 하고 여기는 텐트만 칠 수 있거든요. 보이시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사람이 없는 날, 이제 평일 위주로 캠핑장에도 보고 사람이 없는 곳만 거의 예약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라인을 넘어서 차박을 해도 뭐 다 이해해 주시고 그렇게 하라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말 같을 때 예약할 때는 여기로 오시면 차박은 못 하실 거예요. 그냥 캠핑만 가능하지. 그러니까 가실 때 그런 거 잘 알아보고 가셔야 돼요. 그냥 무턱대고 캠핑장이라고 예약했다가는 따로 주차해 돼버리면 차박 못합니다잉. 예. 물어보고 가세요. 두 개로 나눌게요. 식빵 두 개 2인분으로.
아. 아직도 비가 오긴 하지만 지금 아까보다는 지금 훨씬 많이 그친 상태예요. 갑자기 또 비가 쏟아지기 전에 이제 빨리 텐트를 철거하고 집으로 갈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카메라 사놓고 그냥 보기만 하세요. 제가 다 철거할 테니까. 자, 여러분 저는 이제 딱 다 마무리를 했고요. 그래도 마지막에 마무리를 할 때 다행히 비가 오지 않아서 비교적 손쉽게 정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을 보고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대리만족을 하셨다면 저는 그걸로 만족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욱바였습니다.